Welcome to What's for Lunch. Join us as we make further connections, not in the music world, but throughout our communities. Today, we'll be speaking to the owner of a yummy pork belly shop in Ilsan. 오늘도 배가 고픈 우리 진행자들은 맛집의 사장님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전화 통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메뉴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산에 위치한 김치 삼겹살 맛집 고두리 땡땡땡의 정진아 매니저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장님. 일단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Introduce yourself, please. 네, 저는 라페스타의 삼겹살집에서 일하고 있는 점장 정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정진아, who is actually 점장 here.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고두리 땡땡땡이 그냥 평범한 삼겹살집은 아니죠. 우선 두부를 직접 만드는 것도 특이하고 삼겹살도 삼겹살이지만 김치도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요. 고두리 땡땡땡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right. 설명 부탁드릴게요. So we heard that your restaurant is very unique because you actually make your own tofu and actually your kimchi is really nice. So can you let us know more about it? 소개 부탁드릴게요. Yeah. 네, 저희 삼겹살 집은 그 고기를 고기는 그냥 숙성 고기 받아서 쓰고요. 특이한 게 두부를 저희가 파주장단콩을 받아서 직접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와. 두부. 그거 귀찮지 않아요? 근데 만드는 과정이요? 아, 좀 많이 힘들죠. 근데 두부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랑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게 된 게 김치가 저희가 이제 고랭지 묵은지를 쓰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와, 그래서 먹을 고민하다가 두부랑 같이 하게 된 거예요. So this place is so unique because they actually make their own tofu. So I was asking, is it not very troublesome for them? But it's still, they say it shows their sincerity for their customers. So also the kimchi there is also like the fermented kimchi, and they also kind of like ferment their pork before they grill it. 와, 두부 김치 맛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삼겹살이 사실 아무리 질이 좋아도 제대로 굽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거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고두리 땡땡땡은 삼겹살을 직접 구워주시나요? 아니면 셀프인가요? Right. How do you grill the 삼겹살? 저희는 고기를 거의 다 봐드리고요. 사실 구워드리는 게 뭐 맛있게 구워드리는 것도 있는데 맛있게 드시는 타이밍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구워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솔직히 삼겹살도 삼겹살이지만 저희 목살이 진짜 두툼해요. 그래서 목살을 진짜 스테이크처럼 잘 구워드리기도 하거든요. I'm so hungry. 목살 맛있겠다. 너무 좋다. 근데 this person has a point because no matter how good the quality of the meat is, you have to cook it right, right? Exactly. You have to grill well. That's why 그러니까. I actually grill it for you. 맞아요. 정말 좋은 진짜.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두리 땡땡땡에서는 사실 삼겹살을 먹는데 김치 삼겹살 볶음밥을 먹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정도로 볶음밥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So apparently the highlight is actually the kimchi fried rice at the end with the 삼겹살. 지금 우리 영상 보고 있는데 맛있겠다. 미치겠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뭐 한국인 밥심인 것도 있고 어쨌든 삼겹살 집에서 기승전 볶음밥을 마무리로 부시는 것도 맞기도 하고 부신다라는 표현 아주 좋습니다. 예. 저희 김치가 어쨌든 맛있으니까 그 김치로 볶아서 밥을 볶아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테이블마다 다 시켜 먹. 하거든요. 역시 because the kimchi is so yummy. Every table actually turn out and ordering this kimchi fried rice at the end to grill it on the metal plate there. 야, 대단하다 정말로. 아니 그리고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가벼우시지만 사실은 매니저님께서는 홀, 서빙, 고기 굽기, 기타 등등 모든 일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세요.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하신데 힘들진 않으신지. Right. It's not tiring because you're like the manager there. You have to serve, you have to check the hall, and you have to also grill the meat. 힘들지 않나요? 안 힘들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겠지만. 아,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사실 기본적인 그런 서빙이나 굽는 거는
어렵지, 그러니까 힘든 일은 아니고요. 사실 그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It's because usually more about taking care of the people 맞아요. and the whole running of the thing. It's more tiring. 맞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바쁘지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더 바빠졌죠? 아, 맞아요. 풀리고 나서 좀 그 한 첫 달은 폭발적으로 유입이 너무 많아서 네, 처음에 다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느슨해졌다가 네. 또 너무 많이 풀리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가 대비를 한다고 해도 이제 몰리는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Right. So more people actually barging in because after the COVID became more eased the restrictions. Yeah, and 진짜. also we actually heard a very fun fact that 맞아요. this lady here actually used to also do acting before. 맞아요. 정진아 점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사실 배우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요? 감독님이 얘기하셨어요? 아하, 누구죠? 뭐지? 혹시 저희 방송국과도 연이 있으신 분일까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이 업에 하기 전에 원래 네. 그, 배우를 하고 싶어서 예. 제가 서울에 올라온 건 맞아요. 저 원래 서울에 살진 않았거든요. 아. 네, 고향이 다른 데여가지고. 예. 어, 고향이 어디예요? 아, 고향은 창원이에요.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서울 말을 잘하시네요? 아, 10년 차예요. 아, 그러면 패치가 됐네요. 네. Right. Interesting. Yeah. Oh, so she used to actually want to pursue acting. That's why she came to Seoul at the beginning, which is more than like 10 years ago already.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네, 제 전공은 아니고요. 예. 그 연기 전공은 아니고 그 우연찮게 이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하면서 연극을 했었는데 아. 네. 이런 이제 관객과 이런 소통을 하는 게 너무 무대에서 희열감을 너무 느껴서 아. 그래서 이제 20대에 이제 올라와서 하다가 대학로에서 하다가 이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생활이. 네. 그래서 엔잡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예. 엔잡을 진짜 많이 하다가 예. 여기서 외식업계 좀 일을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해볼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 와이프를 만난 거거든요. 아. 여기 가게요. 예. 네, 그랬어요. 네. 아, interesting. So she's very honest, like saying that actually she did not major in acting, but she actually did it as a hobby. Back she when started she was in high school, yeah. Right, near Daegu area, but then she realized it was so difficult, and of course she had to make a living. So she, by fate, by destiny, she actually met the wife of the boss she's working for. Right, now. exactly, and now she's working here. 아, 좋습니다. 오, 여러분들 이렇게 우여곡절이 녹아 있는 저희 점장님께서 일하시는 고두리 땡땡땡 꼭 일산에 많이 방문 부탁드리고요. K-POP 라디오기 때문에 신청곡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점장님께서 오늘 신청곡이 있으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네. Any song 아, 네. 네, 저 아이유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네, 그 모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여서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오, 좋다 좋네요. 좋다.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연락 주셔서. 네, 차분한데 목소리도 잔잔하니 좋으시고 너무 좋은 분이랑 만 인사드려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산이면 소삼이의 집에 가는 길에 지나가지 않아요? I think yeah. 같이 가자 다음에. 오케이. Okay.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꼭. 진짜 꼭 드시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Alright.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So she requested this song by IU, Love Poem, because she said that this song is very, it gives people positivity, and she just wants to encourage everybody. 맞아요. Oh,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you, 정진아 점장님, and be back real soon. This is IU with Love Poem.